자, 여기에 대한 의견 듣겠습니다. 이정우 전문가님, 미국 증시의 폭락이 이제 기회라는 말씀은 그래도 어느 정도 올 만큼은 왔다고 판단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떤 네. 의견이실까요? 저는 국내 증시가 좀더 탄탄하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아까도 앵커님이 얘기하셨다시피 미국은 4%가 넘는 하락세가 지속적으로 나왔는데 국내 증시는 아직까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던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국내 증시는 미증시 폭락은 국내 증시의 분할 매수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우리나라 그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이렇게 제조업종에서 약간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버텨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 연도 실적도 작년 예상치보다 더 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 모습이 저는 국내 증시를 더 탄탄하게 지켜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지수는 제가 생각하기에 2600 이하부터는 분할 매수 관점이 유효하다. 그리고 각 포지션 2560, 2520, 2480각 포지션에서 분할 매수를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 다들 궁금하실 거예요. 이렇게 큰 하락세가 나오고 반등할 때 어떤 섹터가 가장 강할까? 저는 그중에서 가장 강할 걸로 생각하는 게 바로 원전 섹터라고 보고 있고요. 그중에서 종목은 한신기계를 가장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조정 줄것 같았는데 이 만원선을 가장 잘 지켜주는 원전 섹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급락 이후에 가장 강한 섹터가 원전주가 될 거라는 시각을 주셨습니다. 이 원전의 전 세계적인 어떤 중요도 부각 때문일까요? 네, 맞습니다. 원전의 그전 세계적으로 부각되는 이슈, 그리고 미래화 사회로 갈수록 에너지는 부족할 거다. 그리고 석탄 에너지, 석유 에너지의 비중 의존도가 점차 줄어들 거다라는 생각에 저는 원전 섹터가 지수 반등 시 가장 강한 섹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 석탄 부족 가능성에 대해서 이번 주에 시장에 한 차례 반영됐습니다. GS 글로벌. 이번 주에 올라갔을 때이 3분기에 그 우리나라의 전력을 가장 많이 담당하는 그 에너지원이라고 할수 있는 석탄의 필요량이 3분기의 필요량에 아직 뭐100%다 채우지 못하고 한80% 수준으로 채워져 있다라는 내용 때문에 석탄 부족 가능성에 대해서도 시장에서 주목을 한 상황인데요. 결국에는 앞으로 가야 할 길인 원전, 완전 종착지는 아니죠. 보다 더 친환경적으로 가야지만 원전이 앞으로의 수요가 늘어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는 건데요. 자, 미국장이 폭락했고 우리 장은 견주합니다. 이걸 기회로 받아들여야 될지 아니면 이 견주한 뒤에 우리도 버티지 못하고 어느 순간은 좀 패닉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감안하면서 시장의 기회를 엿봐야 할지 두 분의 의견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머지 두분 전문가는 과연 이정우 전문가의 의견에 동의를 하실까요? 미국 증시 폭락이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면 초록불 주시고요. 아니다. 아직은 보수적으로 관망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시면 빨간불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전문가 외에 나머지 두분 전문가의 의견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불이 잘안 켜지시나요? 네. 윤겸 전문가의 불이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요. 이정호 전문가, 유세벽 전문가는 초록색 불이 반짝이고 있고요. 그리고 윤겸 전문가님께서는 빨간 불 주시는 건가요? 예, 이제 빨간불하고 녹색불의 이제 중간이긴 한데, 그래도 노란 이제 불을 주시는군요. 그렇게 좀 드리겠습니다. 약간 이게 작동이 좀 미스가 나가지고요. 네, 윤겸 전문가님 노란 불 의견부터 듣겠습니다. 네, 그 이종호 전문가 분께서 얘기하신 그미 증시의 이제 폭락 지금 상황을 저가 매수의 분할 매수의 기회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일부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요. 물론 이제 일부 분할 매수를 하면서 나눠서 분산하는 그런 전략이 상당히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어느 정도는 그런 시점에 왔다고는 보고 있는데, 어제 보시다시피 이렇게 그 사실은 그 미국의 그 월마트라든지 타깃 대형 소매 업체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사실은 미증시가 상승할 때 상승하는 국면의 그런 시점에서는 이 정도의 뭐 실적 부진이라든지 요 정도 이슈 갖고는 사실은 크게 이렇게 장이 출렁이거나 이제 과대낙폭 폭락장으로 이어질 수 없는 상황인데, 지금 미 증시도 지금 인플레이션 압박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악재가 지금 겹치면서 대내적으로도 겹치면서 또
또 이제 물가 상승, 또 이제 연착륙도에도 여러 가지 복잡한 사안이 있고 지금 장이 하락 약세장이다 보니까 이런 그렇게 그 기업의 이런 그 대형 마트라든지 소매 업체의 그런 실적 부분이 이 정도 가지고 이렇게 과대 낙폭한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거품이 빠지고 있다. 아, 장이 상당히 지금 변동성이 심하게 과대 낙폭하고 있다고 좀 진단을 내릴 수 있고요. 지금 시점이 물론 분할 매수 일부 분할 매수 할 수 있는 시점이긴 하나 지금 봤을 때는 지금 저는 이제 나스닥 미 지수가 만 포인트까지도 열려 있다고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시장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물론 이제 시장을 희망적으로 점진적으로 다시 이제 저점을 짓고 반등하는 그런 시기로 보는 게 일단 희망적이고 낙관적이고 또 투자자 입장에서는 또 그런 걸 또 바랍니다. 사실. 그런데 지금 현실 지금 이렇게 좀 어렵고 쉽지 않고 이렇게 지금 하락장으로 연결된 여러 가지 악재가 껴있는 장에서는 이 시장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시장은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빠질 수 있는 그런 지수를 염두하면서 갈 수 있는 종목, 옥석 가리기 또 이런 어려운 쉽지 않은 장에서도 갈 종목은 또 가거든요. 성장 모멘텀이 있고 매출 실적 이러든지 호재가 겹친 종목들은 갈 수 있으니까 그런 종목으로 이제 분할 매수를 접근하되 좀 더 하방이 좀 열려 있다고 그냥 편안하게 받아들이면서 신중하게 대응을 하면은 그게 시장의 대응 전략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시장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는 말씀이 와닿습니다. 어제도 경기 침체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면서 그럼 경기 침체를 보는 변수가 뭐냐고 질문을 드렸을 때 전문가 분들께서 소비 지표나 GDP 성장률 그리고 자산 시장의 급락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각에서는 이 나스닥 시장의 3% 이상의 급락이 4번까지 나오면 그때부터 경기는 불황에 들어간다라고 의견을 주는 전문가도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나스닥의 3% 이상 이달 4번 급락을 좀 중요하게 체크를 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유세벽 전문가님 그래도 우리 시장이 견조한 건 사실이고요. 현재 그리고 또 아까 이정호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자동차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의 실적 전망은 양호합니다. 이렇게 어려운데 이런 일을 해낸다는 거는 그래도 또 점수를 줄만한 건 맞는 것 같은데 시장이 어렵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시장이 우선 어려운 이유는 누가 뭐래도 이제 물가 상승, 거기에 따른 인플레, 금리 인상 이 이슈가 가장 큰 화두인데 이 나스닥 같은 경우에 이렇게 크게 급락을 3% 이상 막 이렇게 크게 급락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그리고 이제 고점 대비해서 1월 고점 대비해 가지고 지금 30% 가까이 빠졌습니다. 베어 마켓에 진입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도 우려의 시선들이 경기 침체로 갈 것이다라는 이 우려의 시선들이 많은데 근데도 일각에서는 또 이와 반대되는 상반되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증시와 우리 증시가 미국 증시가 10% 올라갈 때 우리 증시는 거기에 못 미치는 1, 2%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갔었던 과거 사례들에 비추어 봤었을 때 좀 약간 그 엇박자를 타는 그러니까 디커플링 현상이 일어나는 이런 모습들도 보여줬었습니다. 근데 이런 점들보다는 과거 백데이터들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증시가 기초 체력이 지금 튼튼하다. 그리고 LNF의 경우에는 시총 2위 자리를 어저께 탈환을 했죠.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2차전지 관련주도 굉장히 뜨겁게 타오르고 있고 그리고 자동차 관련해서도 지금 현대차, 기아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 기술주가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이 팡주 같은 경우에 크게 급락을 하면서 우려스러운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제 기술주들이 크게 빠졌던 만큼 더 빠르게 치고 올라올 수 있다라고도 반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다우라든가 아니면 S&P 500은 좀 그래도 나스닥에 비해서 좀 덜 빠졌다. 이런 입장에서 이런 생각을 해보자 하면은 저는 제가 봤었을 때는 네. 이제 우리 증시가 좀 이렇게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볼 것 같습니다. 그럼 유세벽 전문가님은 지금 5월 19일 목요일 그리고 5월 20일 금요일은 미국의 또 만기일입니다. 네. 자, 이 날을 기점으로 해서 미국의 기술주와 우리 증시의 대형주를 점진적으로 매수하시겠다는 의견이실까요? 점진적으로 매수한다기보다는 계속적으로 언급드리지만 지금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게 아니에요. 지금 호재성 뉴스보다는 악재성 뉴스들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이 불확실성들을 하나씩 해소해 갈 때 그리고 물가가 정말 잡히느냐 이게 문제인데 물가를 잡기 위해서 연준에서는 지금 매파적인 행보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해소해 가면서 옵션 만기일 중요하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변동성을 크게 보여줄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보다는 이제 연준에서의 이 행보와 이 물가를 어떻게 잘 잡아갈 것인지 이런 점들. 그래서 저는 분할 매수, 분할 매수를 해야 된다. 그럴 때 이제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판가 전이를 할 수 있는 이 인플레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컨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직 반영될 악재는 남아있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관점에서 대형주에 대한 매수 시기를 잡아볼 시점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급락장의 조건식이 다 맞춰지고 급락이 나오고 나면 다시 또 자율적인 반등은 충분히 합니다. 여기에 있어서 지금 뭐 PBR 1배 수준, 원달러 환율 1200원 수준, 그리고 3% 이상의 급락세, 공포 탐욕 지수, 이건 조건식이 맞춰졌는데 아직 신용융자 잔고가 떨어지지 않고 있는 우리 시장이죠. 현재 21조 원 수준의 신용융자 잔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코멘트, 강한 코멘트 함께 해봤고요.